네, 안녕하세요. 쇼미더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스윕 페달 튜너. 짜다다단. 얘는 페달보드에 최적화된 튜너이고요. 그리고 초소형 사이즈. 그리고 빠른 빠른 응답성. 그리고 높은 가시성. 모든 걸 갖춘 튜너입니다. 와우. 이게 보석 같죠, 보석. 띠디딩딩딩딩. 짠.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너무 예뻐요. 와, 너무 예쁘죠? 자, 놔두고, 여기에 벨크로가, 이렇게 벨크로가 숨어 있어요. 네. 그쵸? 너무 예쁘죠? 와. 자, 아무튼, 깍두 너무 예쁘고, 네. 자, 얘는요, 9V 아답터 연결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러면은 응답을 하죠. 네. 로딩. 네. 하고요. 지금 켜져 있는데, 누르시면, 네, 뮤트가 되고요. 누르시면 뮤트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인풋에 꽂을게요. 그리고 다시 누르시면 바로 튜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는요, 풋스위치로 만들어진 튜너이기 때문에 보시면요. 페달보드에 올려놓으시고요. 발로 밟을 수 있게끔 여기가 다 쇠로 되어 있어요. 밟을 수 있게. 그래서 그냥 발로 받는 튜너예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풋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풋스크린 자체가 풋스위치인 거예요. 얘가 특수 설계가 돼서 깨질 염려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고휘도의 HDF 디스플레이를 탑재해가지고 작은 사이즈지만 굉장히 가시성이 높은 그런 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항공산업에도 사용되는 초경량, 그리고 고강도의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사용해도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뮤트, 언뮤트 모드가 다 있어요. 여기에 아웃풋까지 꽂으면요. 언뮤트 이렇게 되면 뮤트가 되고, 언뮤트가 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운드 낼 수 있게끔, 그렇고 되니까, 그리고 플레이 중에서도, 이 튜닝을 할 수 있는 걸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A4 피치 레인지 조절 기능도 되어 있어요. 그런 부수적인 기능도 다 있다는 얘기죠. 튜닝 모드에서 있는 상태에서 두 번 짧게 두 번 하면은 440Hz, 443, 네, 이렇게 430Hz부터 449Hz까지 네, 헤르츠 피치 조절 모드가 되는, 우리는 440으로 할 거니까 0으로 놔두면 되겠죠. 네, 하고 가만 냅두면은 그대로 튜닝 모드로 돌아와요. 그래서 튜닝을 보면 오, 빨라. 네. 오, 직관성 되게 빠르네요, 이게. 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좀 빨리빨리 얘가 움직여줘야지 튜닝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오, 아주 좋아요. 그리고 풋스위치를 약 2초간 밟으면요. 온오프거든요. 찡 밟아주면 오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번 누르면 네, 온이 바로 되는 거고. 끌 때만 이제 2초 정도 밟아주시면 이게 파워 오프가 되니까 뭐 꺼내 씌우고 싶으면 꺼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기분 좋은 가격으로 57,000원 네,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 이거 딱 보자마자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공간 차지하는 게, 일단 튜너도 은근히 공간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없으면 좀 안 되고 뭐 이런 페달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튼튼하게 나오고, 이게 한 4cm, 5c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네. 스위프 페달 튜너. 여러분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